한 번에 원샷. 어, 요, 이 새침 땡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내심이었어. 아니요. 아유, 미식님, 아유, 어디 가려고 해? 저기 앉아있어요. 지난 1999년 만들어진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비디오입니다. 이게 성폭력이라는 걸 이때는 영상까지 만들어서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둔감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채 20년도 안 된 얘기입니다. 1991년 당시 30살이었던 여성이 9살 때 자신을 강간한 이웃집 아저씨를 살해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공판에서 이런 말을 남겼죠. 나는 사람이 아닌 짐승을 죽였다. 그리고 이듬해 9월, 의붓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이 남자친구와 함께 의붓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거세지자 그제서야 대한민국은 성폭력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친족 간 성범죄 처벌, 피해자 보호 등이 담긴 이 특별법, 고작 20여 년 전인 199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특별법이 생기던 그 순간에도 대한민국엔 성희롱이라는 법률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93년 서울대 신모 교수의 조교가 자신을 성희롱 피해자로 밝히고 최초의 성희롱 소송을 제기했었는데도 말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이 정말 두려웠어요.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많은 교수고 한 사람은 그런 교수 인생 잡으려고 하는 정말 못돼 먹은 계집애가 됐는데 승소와 패소가 엇갈린 끝에 6년 만인 1999년 마침내 법원에 성희롱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돼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 조치가 명문화됐지만 해당 조교는 이미 꽃뱀으로 낙인 찍힌 뒤였습니다. 가해자인 신 교수는 25년을 더 근무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에겐 관대하고 성폭력 피해자는 수치스러워했던 시절. 현행법상 대부분의 성범죄는 친고죄, 즉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지만 피해자를 오히려 두 번 울리는 부작용이 적지 않아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친고죄라는 점은 성범죄를 더욱 음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8살 여자 어린이가 조모 씨에게 납치됐습니다. 이른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대상 성범죄의 여중생을 납치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택. 초등학생 성폭행 피의자 김수철을 수사해온 경찰은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인화학교 사태는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라며 정부가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 친고죄를 폐지한 것입니다. 강제로 집으로 끌고 들어간 우유엔춘. 법원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정 이후 60년 만에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됩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성범죄 친고죄가 완전히 폐지된 계기는 2011년에 있었던 소설 배경의 한 영화 때문이었습니다. 영화 도가니가 다룬 실제 사건에서 청각장애 학생 12명이 피해를 받았지만 교장 등 가해자 10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2명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장애인이었던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가해자에게 돈으로 회유당하거나 보복성 협박에 소송을 취소했던 겁니다. 성범죄가 친고죄였던 시절 이렇게 가해자들은 집요하게 합의와 고소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성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친고죄가 완전히 폐지된 게 불과 5년 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또다시 미투운동으로 드러난 진실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미투운동 이후의 대한민국, 과연 성폭력 관련 법안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